2022년 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 원씩 갈날 반갑고 좋은 날내 마음을 평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물질 때문에, 생활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스피스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환우를 보살피는 의사와 간호사와 또 간병인들과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큰
큰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의 4대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핵무기 무장으로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루에 이땅 위에 그런 모든 전쟁의 공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45절에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최대 아마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4대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이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는 이 한반도 참 어떻게 보면 큰 위기죠. 물론 사상으로 네개 나라들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중국은 중국. 그 각기 자기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옹호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한 위협을 한 거야. 위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견고히 설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땅 위에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분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지금 뭐그 백신 주사를 3차까지 맞았는데 또 4차까지 맞아야 된다. 아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균이 이제 급속하게 전파돼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그 경제적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따금 다니는 그런 식당들도 이제 그만둔 그런 식당들이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국가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그 식당을 하든지 서점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참 매우 힘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이양 진영으로 또 여러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은 선거 공약에 불과한 것이죠. 공약은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은 공약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정권도 보면 그게 다 허상이었던 것을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현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그 상황에 있을 때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정말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겼을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람 비유를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이 난국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41절부터 44절까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뭐 당시에 한 2m 뭐 된다 뭐더 넘는 그런 이 거구의 블레셋의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1m 한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싸우러 나간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상태로서는 뭐 골리앗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창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무기가 다양하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사울 왕도 염려했던 것처럼 내몰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왜소하기 그지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야 단 물맷돈 하나로 이제 골리앗 앞에 섰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승률에 비교를 든다고 하면 몇백 분의 일 정도 다윗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제 다윗 앞에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그는 말합니다마는 43절에 보면 네가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말하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은 신들이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서 다 먹게 너를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린 다윗 그리고 이 골리앗에 비유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장 이런 걸 있었던 다윗에게서는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굉장하게 갑옷을 입고 뭐 키가 크고 그런 너지만은 나는 비록 너에 비해서 왜소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네가 나를 먹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대다라고.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반드시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양을 치면서 늘 가지고 양을 돌보면서 던졌던 물맷돌, 조그마한 물맷돌이죠. 조그마한 돌멩이죠. 그 돌멩이를 끄내메어서 빙빙 돌려서 다윗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은 거기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물론 이 광경을 했어요. 자, 거대한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자 다윗은 그의 목을 베어서 그 사울왕으로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그 정수리를 물맷돌로 맞게 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물맷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거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윗의 물맷돌을 굉장히 잘 던졌기 때문에 다윗의 그러한 그것을 다윗에게 넘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맷돌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그 다, 예, 굴레, 어, 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맞춘 것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대 강국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 강국의 힘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들이 의지한다? 중국이 우리를 돕는다? 그건 우리의 이 한반 우리 한 한국과 중국과의 그 천년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중국은 기회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조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자호란 때 보십시오. 여자들을 60만 명 노비로 가져갔다가 그 여자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막았잖아요. 압록강에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환향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 이 나라 역사에 보면 치욕적인 것이죠.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를 물론 도와줬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6.25 전쟁에 몇만 명의 군인이 젊은 미국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나라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들도 역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돕는 것은 자기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할 수 없는 거죠. 러시아 그건 기회만 있으면 6.25 전쟁도 사실 이제 이 러시아의 개입이 없었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4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소상공인들이 말할 수 없이 콩고통을 당하고 있고 개개인적으로도 굉장한 큰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그런 이 공포, 이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나라들 중에서 무슨 대단한 무슨 자원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없는 자원, 그런 이 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을 통해서 세계 수출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 엄청난 경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경제를 갖게 됐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의 그 강대국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런 이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강의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백성, 국민들이 될수 있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우리의 이 주변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세계 4대 강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난국을 헤쳐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자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급변하게 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찬송가 40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행한 기세후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호의되겠네. 영원하신 발행한 기세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일본이 나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신 파래한 기세 주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